방금 소개받은 뉴스 빅데이터 팀의 최윤희입니다. 먼저 2017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우리 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비카인즈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비카인즈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 뉴스 4,300만 건이 축적된 공공뉴스 DB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뉴스 분석 솔루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비카인즈를 통해 저널리즘의 가치가 높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비카인즈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김수지 씨가 비카인즈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카인즈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카인즈는 다양한 뉴스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44개의 언론사의 뉴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언론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비카인즈는 1990년부터 28년간 쌓인 총 4,300만 건에 달하는 뉴스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뉴스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일까요? 비카인즈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뉴스를 분석합니다. 먼저 여러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전송받아 뉴스 수집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수집 시스템은 뉴스 카테고리를 자동 분류한 뒤 분석 시스템으로 뉴스를 넘겨주는데요. 여기서 기사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분석된 정보는 뉴스 빅데이터 DB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 언론사, 학계,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카인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카인즈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에 6가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소 분석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모 신문사의 IT 뉴스입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는 수많은 키워드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 분석의 첫 단계로 모든 문장들을 의미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 쪼개고 품사를 식별합니다. 두 번째는 개체명 분석입니다. 뉴스 문장에서 인물, 기관, 정보, 특정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를 개체명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기업, 대구는 지역이라는 것을 비카인즈는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기계학습 기반의 개체명 분석기를 사용하며 이는 보다 정교한 뉴스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인용문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스에는 사람의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카인즈는 쿼테이션 속의 인용문을 추출하고 정보원을 식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장 패턴 기술과 여러 가지 규칙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뉴스에서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분석해 관련 주제들의 네트워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과 비서관 등의 단어들이 인접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 네트워크상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관 등의 단어가 표출되는 형식입니다. 이는 연관된 지식을 유추해가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하며 지식 네트워크를 조망할 수 있고 연결된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클러스터링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분석해 유사도와 관련성 높은 뉴스를 그룹핑합니다. 토픽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되고 코사인 유사도에 따라 재구성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이슈나 특정 사건별 뉴스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분류입니다. 비카인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뉴스의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위해 기계학습 기반과 규칙 기반 두 가지를 사용하며 피드백을 통한 재학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치 뉴스를 예를 들어보면 정치 뉴스에 관련된 뉴스와 관련되지 않은 뉴스를 수집하고 두 가지를 잘 나누는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또는 선거 등과 같이 정치에 관련된 단어가 있다면 가중치를 높여주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후 오류를 찾아내 재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동 분류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빅카엔진은 한마디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인 뉴스를 분석이 가능한 정형 데이터로 바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빅카엔진은 앞에서 설명드린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카엔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빅카엔진을 방문하면 처음 만나게 되면 메인 화면입니다. 매일 수집되는 뉴스를 자동으로 분석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유사한 주제의 뉴스를 자동으로 모아주는데 이는 어떤 이슈가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 말을 많이 한 인물을 보여주는 오늘 인물 서비스와 오늘 이슈 중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에 대해 주요 인물이 한 말을 보여주는 말말말 서비스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개체명의 발생 빈도를 분야별로 보여주는 분야 키워드 서비스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오늘의 이슈 중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보다 심층적인 뉴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결됩니다. 개체명 중에 하나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인물 정보와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특정한 키워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뉴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각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할 뉴스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뉴스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올해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으로 검색된 뉴스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뉴스 검색 필터를 통해 분석하고 싶은 언론사, 뉴스 분류 등을 선택해 뉴스 분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검색한 뉴스의 연관어 분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연관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일자리와 이 개념이 처음 언급된 세계경제포럼이 연관으로 추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공지능 키워드가 가장 크게 표현되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검색한 뉴스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물로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출되었습니다. 기관으로는 구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소로는 독일과 미국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추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노드 데이터와 링크 데이터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과 시각화 전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빅카엔진에서는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활용하기 쉽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사량도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3천 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4월에는 5천 건의 수준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는 저장할 수 있으며 하단의 분석 결과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내 주위의 다른 사용장에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는 인물, 기관, 장소 등의 개체명과 뉴스 속 명사 키워드, 그리고 뉴스 본문 등 메타 정보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카인즈는 뉴스 속 인용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용문 검색창에 4차 산업혁명을 넣고 정보원 검색창에 문재인 대통령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 발언한 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카인즈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공공 데이터와 뉴스의 융합 분석입니다. 정치인으로 보는 뉴스와 기업으로 보는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보는 뉴스에서 강길부 국회의원을 검색하면 국회에 공개된 프로파일 정보와 해당 의원이 언급된 뉴스,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보는 뉴스에서 오뚜기라는 기업명을 검색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정보와 기업 관련 뉴스, 그리고 이슈 키워드, 네트워크, 뉴스 기사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카인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비카인즈와 좀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비카인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카인즈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설명할 김수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카인즈의 활용 사례를 소개할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의 김수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비카인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카인즈는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와 학계 논문 작성, 기사 보도, 스타트업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카인즈의 많은 활용 분야 중 저는 특히 스타트업과 언론사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엠로보의 AI 기반 맞춤형 투자 정보 서비스입니다. 엠로보는 기업 공시 정보와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 저널리즘과 로봇 어드바이저 기술을 적용해 믿을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먼저 확보해야겠지요.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에러 없는 데이터 확보입니다. 엠로보는 비카인즈를 비롯한 여러 창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러 검사, DB 저장과 같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해 리포팅하는 로봇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수많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엠로보는 이 중에 중요한 사건을 자동으로 찾는 필터를 고안했습니다. 기업의 인지도, 이벤트의 중요성, 주가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투자 정보를 찾는 이 기술은 엠로보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엠로보의 기능 구현 화면입니다. 엠로보의 봇이 원천 데이터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고 DB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총 6개의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SNS 메시지로 재탄생합니다. 주요 실적, 그림으로 보는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 정보로 재가공되는 것은 물론 보시는 것과 같이 트위터로 자동 발송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로도 투자 정보를 생성해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추출되는 인공지능 투자 정보는 원하는 이들에게 API 형태로 실시간 배달됩니다. 그럼 이렇게 배달된 정보들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엠로보의 인공지능 투자 정보는 개인 투자자, 언론사, 금융기업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에는 어떠한 형식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로브는 개인 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 정보와 기업 정보를 제공해 믿을 수 있는 우량 기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메신저를 결합한 챗봇의 형태로 투자자는 말로 대화하며 투자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지분 변동 관련 기사나 영업 실적 관련 기사를 작성해 로봇 저널리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공시 사이트를 드나드는 기자의 업무량도 줄일 수 있고 빠르게 기사를 송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실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업의 경우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업들은 어떻게 기존 고객들에게 좋은 투자 정보를 줄 것인지 많이 고민하는데요. 좋은 정보가 고객의 투자 상품 가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엠로브의 API를 활용하면 화면과 같이 고객의 투자 분야에 대해 요약해주고 자동으로 마켓 리포트를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관심 분야에 대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자동 리포팅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의 활용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소의 후주굿 서비스입니다. 후주굿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비재무 정보를 분석하는 로보 애널리스트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비재무 정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이 재무 이외의 관리 성과를 말합니다. CSR, 즉 기업의 사회 책임이 강조되면서 더 중요해진 기업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후주굿은 어떻게 비카인즈를 활용해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분석할까요?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주굿은 비카인즈 API를 기반으로 기업 관련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장 기업의 리스크 분석 정보를 이슈 추출 기술을 활용해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리스크 분석 정보는 웹 서비스를 통해 기관 투자자, 기업체, 개인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주굿은 다음과 같이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환경 관련 사건 사고, 오너 리스크, 여성들의 임원 비율 등 비재무 정보와 관련한 16개 이슈의 약 250개 이벤트 유형을 뉴스에서 추출해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와 이벤트의 발생 빈도,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떤 매체에 실렸는지 매체의 영향도까지 평가해 비재무 리스크가 점수화됩니다. 그럼 서비스를 살펴보실까요? 서비스 검색창에 기업명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기업의 비재무 정보 리포트 화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스를 기반으로 분석한 이 회사의 현재 리스크 점수와 분석한 뉴스 소스를 볼 수 있고 지난 3년간의 리스크 점수 추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본 이슈별 뉴스 현황을 다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후변화 적응, 노동 관행,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이사회의 도덕성과 관련한 뉴스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 빈도와 발생한 사건의 심각성도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후주굿이 추출한 토픽과 대표 뉴스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기업의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리스크까지 고려한 똑똑한 투자가 가능하겠지요. 이상으로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는 12월 11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열릴 데모데이에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활용 사례입니다. 한국경제의 뉴스레빗에서는 비카인즈의 인용문 분석 기능을 활용해 대선 전국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말들을 안보, 재벌, 미세먼지, 일자리 등 분야로 나눠 카드 형태의 마인드맵으로 제공해 보여줬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빅카인즈를 활용해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일자리 이슈에서부터 혼밥 등 사회 현상까지 빅카인즈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와 한국일보 외에도 빅카인즈가 서비스된 이후 1년 반 동안 약 40여 곳의 언론사에서 빅카인즈를 활용해 총 148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언론사의 빅데이터 저널리즘을 빅카인즈가 열어가고 있습니다. 빅카인즈는 정부의 원석인 뉴스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 학계, 공공기관, 스타트업, 그리고 언론사까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빅카인즈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